들를 때 있다더니 여기서 몇 시간째야? 몇 시간은 20분밖에 안 되는데. 오빠, 내가 이거 하나 뽑아서 줄 테니까 기다려봐요. 나? 아니, 너 나 주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?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?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. 외국에선 아이가 걱정이 있으면 인형을 선물해준대요. 우울한 일이나 슬픔을 나눠가지라고. 아, 이거 왜 이렇게 안 돼? 비켜봐. 이거 하나 못해가지고. 내가 하니까 쉬워 보이나 봐. 해봐요. 어렵거든요. 이거. 말도 안 돼. 야, 이거 사기야.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뽑아요? 못하는 네가 더 이상한 거야. 이 정도는 해야지. 자, 너 가져. 오빠예요. 요즘 걱정은 오빠가 제일 많으면서. 필요 없어. 너만 있으면 돼. 내 걱정인 형은 너야. 네가 다 돌아가 주잖아. 그럼 이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해도 돼요? 니들 어제도 여기 있었어? 아, 예, 형님. 아, 형님, 형님. 야, 그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돼? 이상하잖아. 아, 죄송합니다. 그래도 형님은 형님이니까 그 형님이라고 해야지 형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, 형님? 아, 죄송합니다, 형님. 아빠, 언니 여기 있는 거 모르셔? 당연하지. 들어가시는 거 보고 몰래 들어왔어. 비밀이다. 혜은기야, 아버지가 두나를 내보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. 여기서 이러면 되겠어? 알죠. 저희 집으로 가라고 보내신 거. 일단 제가 집안 분위기를 좀 만들어놔야 두나가 편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. 여기는 뭐 잠시 머무는 정거장 같은 곳이랄까요? 잘 헤쳐나갈 테니까 믿어보라고요. 얘도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? 막막!